조셉의 공장에서 데이지에게 걸린 저주를 풀 약재인 수증기를 얻게 된 램프 원정대. 일을 들키기 전에 공장을 빠져나가야 하는데요. 공장에 기계를 부수러 들어온 러다이트 운동가들에게 딱 걸리게 됩니다. 램프 원정대를 악덕 공장주의 앞잡이로 오해한 이들은 기계를 파괴하던 무기를 램프 원정대에게 휘두르려 하는데요. 자, 우리 괴력의 소유자 데이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. 러다이트 운동가들이 무기를 휘두르지 못하게 제지한 다음 모두 튀어! 공장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. 이때 뒷문이 열리고 램프 원정대의 앞을 막아선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정체는 또 한 무기의 러다이트 운동가들이었습니다. 끝내 오해를 풀지 못한 램프 원정대는 러다이트 운동가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. 설상가상으로 수증기를 채워두었던 호리병마저 떨어뜨리고 마는데요. 다시 호리병을 손에 넣기 위해서 러다이트 운동가를 한 손으로 제압하는 데이지! 그리고 태학 시절에 배운 고구려 전통무의 실력을 발휘하는 설샘! 아뇨! 대성의 화려한 공중나라 역차기! 과연 램프 원정대는 호리병을 되찾고 무사히 공장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?